하나 둘 셋 넷 괜찮지요? 네, 괜찮습니다. 자,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그래서 세계에서 최다 많이 뛴 부부. 아니, 지금 이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아침 운동합니다. 아니, 여기 얼마나 도시는데요? 6바퀴 돌면 한 40km 넘으면 되지요. 부부세요, 부부? 예. 잠시만요. 아니, 두 분 안 힘드세요? 밥 먹듯이 그냥 일주일에 한 세 분 정도씩 훈련해요. 자, 타세요. 어서 오세요. 아니, 이게 몇 개나 되는 거예요, 지금? 아마 1000개가 좀 넘겠지요. 여기서는 거의 가지 다 띄었습니다. 100% 하라 할 정도로 가지 띄었어요. 가지도 올라오고 노래를 많이 하죠. 노래를 많이 하고. 기네스를 열람 해보니까 부부가 이렇게 가지 뛴 거는 우리가 제일 많이 뛰었더라. 우리 짝지 운동할 때 이제 조금 도와주고 내가 운동 조금 적게 하더라도 해주고. 집에서 거리가 좀 멀거든. 그래도 또 운동하고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데려다 주고. 님이 다니시는데 이제 다 데려다 주시는 거네 거의? 그렇게 해야 돼. 한 달에 한 15번씩, 16번씩 이렇게 막 완주를 하니까, 풀코스를. 그러니까 이 신발이 멍겐이라냐. 내 다리가 멍겐이라냐, 이거. 안 해본 것까지 다 해주셨네. 당연히 해줘야지, 이게. 밥도 해주잖아.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.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어요. 그걸 이제 무려 3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다 그래도 묵묵히 하고 지냈으니까. 지금 생각하면 그 우울증에 비슷하게 걸리는데 어느 날 그 산에 올라가서 뛰고 한 바퀴 운동장에 우연히 뛰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는 게라 그래서 그 다음날 두 바퀴 뛰고 세 바퀴 뛰고 415번 뛰니까 굉장히 뜻이 되고요. 생일하고 마사 뛰니까 나는 지금 이제 반도 안 하는데 벌써 힘들어 됩니까? 아버지 어디 갔어? 뒤에 오고 싶은데 물 마시고. 컨디션이 네? 최악이라. 지금. 이제 아직 호흡도 좀 하고 있어, 지금.
마음이 괜찮으세요? 아니요, 좀 괜찮아요. 아까 한 거 별로 안 됐어요. 하나가 운동을 안 하면은 하나가 하는 경우는 없을 거야. 뭐 손을 떼면 같이 손을 떼고 앉아 뛰면은 같이 뛰고 그러지.